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 TV 같은 거 좀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잘 안 봐요. 저는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드라마가 방송되는 것 중에 무속 쪽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목이 그 방법. 방법. 네. 사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가요, 이게 진짜? 저주, 방법, 뭐 흑비방, 그게 다 나쁜 거네.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는 나쁜 저주 이런 비방법은 솔직히 안 해봤어. 올해 들어오시죠, 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 못되게 해달라고. 둘이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하고 둘이서 뭐 이혼하면 내가 뭐 차지할 수 있으니까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 집 뭐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집인데 내 친구가 샀으니까 그 집 갔는데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솔직히 비방이라고 쓸 것도 없거든. 근데 이런 비방은, 나쁜 비방은 분명히 돌아와. 난 그래서 난 안 해. 근데 그렇다 하는데 요즘에는 다들 거의 다 의뢰가 나쁜 비방 원해요. 없지 않아. 현실이야. 근데 그게 뭐 장희빈이 너무너무 해서 뭐 화살을 쏴서 뭐 이런 거는 도통 우리들이 막 무속 세계에서도 알지만 일반인들도 알잖아.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사약 받았잖아. 벌은 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흑비방, 흑저주, 뭐 방법 이런 거는 물론 있겠지.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안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 그 옛날에 어릴 때 그거 있잖아요. 책상에서 노트 위에다가 볼펜 돌리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우리나라도 귀신 많아. 근데 굳이 다른 나라 귀신까지 불러들일 만한 상황 아니야. 근데 분신사바에서 귀신이 와서 분명히 오기는 와요. 그게 없는 얘기가 떠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건 굳이 가만히 있는 귀신을 왜 건드려. 그거 불러서 어떡할 건데. 있는 귀신 그냥 두라는 거지. 분명히 그거는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것도 있지만 굳이 남의 거 귀신까지 건드려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모험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거야. 근데 제대로 배워서 하신 분은 없을 거야. 네, 요즘에 유튜브 방송 보면은 네. 일반인들이 폐가 이런 귀신 나오는 데만 찾아가서 흉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근데 그 일반인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험심이 많아서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의 성향이야. 그리고 취미야. 근데 어떻게 불러드렸어. 불러드렸는데 쉬었어. 뭘 봤어. 어떻게 돌려보내고 어떻게 풀어나올 건데. 그 후를 어떻게 책임질지 그걸 모른다면 저는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수습이 위험한. 분명히 오래된 집에 어떤 터에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주인이나 거기에 있던 어떠한 영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이 들어가서 어떠한 주술을 쓰거나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거는 들어옵니다. 이런 무속인들이 그리고 어떤 테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는 걸 보고 모험심에 그냥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탈이 나요.